시가 새해를 맞아 시중에 유통 중인 식품을 수거해 검사할 방침입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시가 수거한 식품을 살펴보면 총 12,580건 중 111건이 기준에 미치지 못해 회수와 폐기 조치를 받은 바 있습니다. 이렇듯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 한 해도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을 제공하기 위해 위생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거기서 부적합이 나오는 그런 식품에 대해서는 사전에 그 유통을 차단해서 그 소비자들에게 그 안전하고 그 위생적인 식품을 제공하기 위한 그런 사업들입니다. 이번 수거 검사의 주요 항목은 식약청에서 지정한 특별 관리 대상인 30개 품목의 식품과 농 임산물에 남아 있는 잔류 농약 그리고 카페인 함유 식품 등입니다. 특히 시는 이번 수거 검사에서 항목별 판매 기준의 적합 여부 검사뿐만 아니라 유해 항목을 중심으로 추가 검사를 실시해 시중에 위생적인 식품이 유통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시는 수거 품목을 다양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등의 위생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수거 검사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민디TV 뉴스 변혜영입니다.